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충북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다가 개였고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였습니다. 그리고 피현과 령현을 비롯한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9도였는데 이것은 평년보다 5도 높은 것으로 됩니다. 오늘 밤은 이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고 소해안의 일부 지역과 이 라손시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2월 23일 화요일 음력으로 정월 요리틀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고 찬 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륵,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문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백두산 지구가 영하 28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낮겠고 안변지방이 9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높을 곳이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동에서 내일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24일에 평년보다 약간 낮겠고 25일부터는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Thank you.